영월 라디오 스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펼치는 특별한 이벤트가 화제입니다. 생일을 맞으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고 건강에 좋은 케이크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달콤하고 훈훈한 온정이 가득한 사랑의 케이크 소식 준비했습니다. 70년대 한 라디오 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한 민희라 씨를 알고 계신가요? 데뷔곡을 작곡한 김일홍 씨와 양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양구를 알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양구의 대표 가수 민희라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장애를 딛고 시인으로 등단한 황상정 씨, 그리고 89세의 나이에도 배우는 보람으로 사신다는 강형지 할아버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이뤄낸 보람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황상정 시인과 강형진 할아버님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아직 찬바람이 불지만 절기상으론 이미 지난주에 입춘이 지났는데요. 아마 벌써 마음은 봄으로 향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 하면 바로 봄꽃일 텐데요. 올해는 2월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봄꽃의 개화가 조금 빨라진다고 합니다. 개나리는 평년보다 닷새일은 3월 11일경 제주도에서 피기 시작하고요. 진달래는 이보다 나흘 늦게 남부지방에서 피기 시작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봄꽃의 절정은 개화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3월 29일에서 4월 7일쯤이면 화려한 꽃들의 향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꽃피는 봄을 기다리며 좀 더 활기차게 봄맞이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의 소식 전하기에서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의 비타민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설을 보내고 오랜만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만을 기다렸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심혜인 리포터가 바로 전해주시죠. 네. 특별한 날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꼭 준비하는 선물이 있죠. 뭘까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뭐 프로포즈도 있을 테고요. 생일도 있을 테고 이런 데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케이크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케이크인데요. 이 달달함에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이 영월에 가면요. 더욱더 달콤하고 또 나누는 행복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특별한 케이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찾은 이곳, 바로 영월입니다. 그런데 무슨 요리 수업인가 봐요? 요리 수업은 아니고요. 이 특별한 날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케이크 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포슬포슬하고 촉촉한 빵 이외에 화려한 옷을 입혀 탄생한 케이크들. 특별한 날을 빛내기 위한 이들의 달콤한 이야기 만나볼게요. 저는 지금 영월에 나와 있습니다. 영월에서는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일까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 되면 영월 라디오스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바로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죠. 정성으로 갖춘 재료들로 본격적으로 만들 준비를 합니다. 사장님, 이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지원 사업은 영월 관내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일 케이크의 주인공,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먼저 초를 세워 담아내는데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한테 놔둔 케이크 안에 들어갈 초랑 여기 성냥이랑 넣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연세에 맞춰 저도 꼼꼼하게 이렇게 손을 보탰습니다. 초포장을 하고 나면 이제 초는 어떻게 하면 돼요? 초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 상자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케이크 박스에다가. 어르신들의 감동과 웃음을 밝혀줄 초대네요. 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보탬이지만요, 어르신들을 향한 설렘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케이크를 받고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 색깔이 조금씩 다르네요. 이건 어떤 케이크예요? 초코 케이크를 만드는 중이고요. 아, 네. 바나나는 일반 케이크만. 이제 잘 구워진 빵을요, 일정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그래도 몇 번 해보신 쪽이에요? 네.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사실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마음만 있으면 항상. 자, 이젠 빵에 옷을 입힐 차례죠. 정성 가득 풍부한 생크림을 골고루 펴바를 시간인데요. 근데 저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평평하게 바르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쥐하듯이. 아~ 이렇게 잡아요. 오,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잡으시네. 우와. 순식간에 매끈해졌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네. 케이크를 선물 드린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골목,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케이크 이렇게 선물 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있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이 생크림을 장식하는 솜씨가 또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오, 그러게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인 만큼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네, 꼼꼼하고 세심한 손길로 케이크를 매끈하게 만드는데요. 와. 이분들 솜씨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아, 정말 뭐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요. 저 모습만으로도 예쁘고 또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자, 이젠 화려한 과일은 물론 초콜릿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장식까지 눈 녹든 마음 녹는 사랑의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게 뭐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들도 작은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하다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큰 기쁨입니다. 저도 물론 함께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 가득한 소녀 혜인표 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오, 근데 혜인 씨도 솜씨 보통 아니에요? 예쁜가요? 어르신들의 눈을 즐겁게 할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은 기본, 개성 만점 아이디어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케이크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수박 모양도 있고요. 백장미 모양, 그리고 티라미수 모양. 진짜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쁜데요. 드릴 생각하니까 더 기쁜 것 같아요. 지역 곳곳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드디어 케이크를 들고 출발해봅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배달 가면 돼요? 아, 예, 이제 그 할머니 계시는 그 동강변에 사모님 만드는 것도 좋지만 배달할 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 가는 길이요. 입니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부푼 마음을 안고 찾은 할머니, 이 첫 번째 할머니, 할머니 댁인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할머니 생신이라서 이달에 네.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드리려고 생일 축하해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초를 밝혀서 이 생신을 함께 하나, 축하해드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숨 쉬시고. 아,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도 파인애플 아, 보는 제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할머니께 이 따뜻한 감동의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마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사실 입맛에 맞으실지 꽤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두근두근. 맛있어요. 아, 달달해요? 네. 저희들이 이제 다녀보면
이제 생일 케이크 자제분들도 있어도 많이 안 나와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서 생일 이제 그 케이크를 갖다 드리면서 촛불도 키워 드리고 노래도 부려 드리고 이제 사진도 찍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그런데 할매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무한 감동 어르신들을 위한 달콤한 케이크 배달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케이크 봤어요. 마침 또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행복한 웃음을 선물하는 이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은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겠죠? 선물이 부셔. 아유, 잘하셨어요. 처음 보셔야지. 좋은은 뭐 그냥 죽을 때 자는 듯이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드실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드시면 안 돼요, 할머니. 저녁에 이걸로 먹고 내일 아침 먹고 내일 먹으면 다 드셨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간식으로 네. 먹어야죠. 네, 할머니. 요양 선생님 오시면 네. 맛있게 같이 드세요. 네. 할머니 넣어놓을게요. 다음에 네. 드세요. 기쁜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선물이죠. 이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케이크 덕분에 한 입의 달콤함과 함께 행복까지 안겨준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요.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실 정말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제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많아져서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랍니다. 네, 영월 곳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케이크 배달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배달하다 보면 영월 근처 케이크집 문 다 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정말 실력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특히나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들로 활용해서 만들어서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는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표정 보니까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이 봉사라는 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긴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고민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영월 라디오스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봉사자분들의 얼굴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따뜻한 손길이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모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오늘 오전이었죠.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였습니다.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시상자로 나서서 한국에서도 참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시상자로 오른 거지만 이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 한국 가수가 오른 건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류의 힘에 저도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가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요, 가까이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색깔, 강원도의 색깔을 담아내는 분들도 있고요. 지역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노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역시 이 문화 전도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양구의 사랑을 가득 담아 노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로 가수 부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넷 한반도 중심 청춘 양부 노후 부부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제는 침침해진 눈으로 열심히 악보를 들여다보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아내. 말 그대로 부창부수. 여기 양구가 참으로 아름다운 시골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시설을 너무너무 또 잘해놨고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게끔 돼 있어요. 강원도 산골로 이사와 살면서 건강을 되찾고 행복도 되찾았다는 부부.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오세요. 양구군 양구읍의 한 아파트. 오전부터 경로당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건강 세조가 한창이다.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양구읍 상팔리의 어르신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아침 일과. 함께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노부부도 이 시간만큼은 댄스 그룹이 됐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은 어눌한 동작. 하지만 스텝 한번 꼬이지 않고 열심히 따라하신다. 리듬감이 왠지 남다르다 했더니 남편인 김일홍 씨와 아내인 민희라 씨는 사실 한때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작곡가와 가수 출신. 5년 전 양구에 정착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어르신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항상 열심히 참여하셔갖고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이 두 부부가 모범적인 부부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다시피 연세에 비해서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시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오실 때는 아주 좀 좋지 않으셨어요. 걸음이 몸이 걸음도 그렇고 꽤 운동하고 이러고 지금 생각하셨어요. 젊어서부터 병마와 싸우고 생활고와도 싸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던 부부. 건강과 삶의 희망을 모두 되찾게 해준 양구가 부부에겐 더없이 고마운 곳이다. 아이고 공기부터가 맑아. 공기부터가. 그래가지고 몸이 남이 볼 때는 첫 번에는 뭐 바보 같고 어? 병들었나 할 정도 했다나 봐.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랬는데 지금 좋아져가지고 나도 펄펄 날릴 것 같아. 누구든지 이거 잡으면 꺾어. 아무튼 제가 너무 너무 좋아서 여기 청춘양구를 내가 여기를 작사를 한 이유가 너무 좋아서 정말 아주 시골 같지 않게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정말 시설을 잘 해놨어요. 제가 사실은 일본도 가봤고 이제 선교 활동을 일하고 미국도 가봤고 사방도 다 댕겨봤지만 요 아주 우리나라는 각자 사방 천지가 아주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도 여기가 양구가 정말 아주 한 중심지고 그래서 내가 그 작사를 그렇게 이 양구가 아주 그냥 평화 통일도 여기서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사를 했어요. 그러고 노래를 했지. 두 분 다 강원도 양구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네요. 양구에 새롭게 둥지를 튼 노년의 삶. 자식들은 모두 잘 자라 출가하고 부부는 이곳에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오붓한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아내 민희나 씨는 1972년 데뷔했던 엘레지 가수로 다음 해 TBC 방송 가요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대중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아예 나는 용문산에서 공부할 때 시집갈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 독신으로 혼자 그냥 살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밤무대 가서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아이고 술 한잔 마시고 가시오 그런 것도 막 그러더라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치르는 사람이니까 네? 어쨌든 간에 혼인 신고부터 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 이제 자기 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난 뒤부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됐죠. 그래갖고 결혼식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평생 사는 거 이렇게. 좋아했어 내가. 그때는 키도 크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나 바람쟁이야. 연예계에서 가수계 뒤에서 왜냐면 가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엄청나게 기획사를 했으니까 김일홍이 아면이야. 노래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애인이야 한마디로. 그 중에 제일 낫더라고. 제일 나 나서 그래서 결혼했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혼인신고 내 약점만 막 뺏겼어. 재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맥을 못 쓰고 지금 이 나이 먹더라. 가요계는 은퇴했지만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부. 최근에도 양구에 대한 사랑과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아 DVD를 발매하기도 했다. 구르조원에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저
오후가 되자 함께 집을 나서는 두 사람. 평화통일을 노래한 가수 부부인 만큼 모처럼 양구의 최북단 접경지를 둘러보러 길을 나선다. 자동차에 올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양구의 풍경. 한때 주인이 수없이 바뀌며 처참한 전쟁터였던 곳들이 지금은 우수한 농산물로 가득한 풍년의 땅이 됐고, 이 놀라운 기적을 부부는 양구사랑 행진곡이라는 노래에 담아 불렀다. 도착한 곳은 양구군 최북단 펀치볼에 위치한 양구 전쟁기념관. 치열했던 양구 지역 전투를 재조명하며 순국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곳이다. 후손들에게는 역사 공부의 장이지만 실제로 어릴 적 6.25 전쟁을 겪었던 부부에겐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아픈 기억. 촉석이하고 사람 담는 게임하고 그랬어. 게임. 그 쌀까마를 먹고 운동장에 무지하게 싸놨을 때야. 그러고 또 피난 가는 때 아버지한테도 저 이 조그만한 이 뭐 배낭 메고 그냥 쫀쫀거리고 따라가던 생각이 나요. 우리 가족들은 그냥 아주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수십 리씩 그냥 그 걸어다니는데 따라다녀야 될 입장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냥 친척집으로 시골에 친척집으로 가서 이렇게 오고. 한민족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쟁. 격전지였던 양구는 이제 그 아픔을 거울 삼아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철마가 다시 달린다 가사를 보면 내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금강산 서로 오고 백두산 서로 오고 그러면은 통일이 돼서 서로 합하면 하나가 되고 합하면 강한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래전 가수와 작곡가로서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화려한 무대 위에 섰던 인생.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그들은 잠깐의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양구에서 은은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지역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부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노래해주세요. 네, 실제로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지만 양구를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참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양구가 또 공기 좋고 청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젊어서는 상도 받고 또 유명세도 얻었지만 그만큼 아픔도 또 많이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들도 출가했고 또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곡하는 남편 김일홍 씨 그리고 노래하는 아내 민혜라 씨 부부 앞으로도요 건강하게 음악 활동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순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웹툰이 참 인기거든요. 혹시 혜인 씨는 웹툰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웹툰 매니아입니다. 몇 작품은요, 알림을 신청해놓고 또 뜨자마자 바로바로 봅니다. 저도 사실 웹툰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희처럼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요. 웹툰을 제작하는 분들은 참 많은 고충이 있다고 해요. 일단 마감 시간에 쫓기는 건 기본이고요. 그쵸? 장시간 오래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허리며 손목이며 통증이 안 오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새로운 걸 늘 창조해내야 하니까 그런 고충도 참 따른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분들의 일상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순천에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 3인방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데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웹툰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카페나 작업실에 가서 웹툰을 그리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제 작품은 이제 힘든 사람들이나 좀 많이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이 지친 사람들한테 잠시나마 제 웹툰을 보는 1분 남짓한 시간에 웃음을 줄 수 있게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생활비죠. 월세나 집비나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번에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인데 제가 뭐 시간제 강사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웹툰의 과정이나 뭐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하던 작품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다양한 어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었었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좀 타겟층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나아지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를 했으니까 이제 약간 제 작품관이 대중성이 좀 없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작품을 만들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면들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거를 만화로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경험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살면서 손님들이나 일하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격을 따오는 경우도 많고 제가 보고 좋았던 점, 좋았던 사람의 성격이나 나빴던 사람의 성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보고 너는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다, 자랑스럽다 이런 모습, 이런 걸 깨우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제 웹툰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나마 웃고 이제 생각이 더 건강해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웹툰 작가로 데뷔한 지 5개월 차 된 신인 작가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좀 스스로 좀 작가로서 완벽하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난 과학 쪽으로 꿈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영재교육원도 다니고 그 정도 이제 과학 쪽으로 꿈이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랑 한번 만화 대여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여점 가서 처음으로 본 만화가 너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 만화를 그리고 싶고 제가 좀 생각하는 스토리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렇게 만화 쪽으로 꿈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 꿈을 이제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게 웹툰 작가라서 이제 웹툰으로 이제 확실하게 꿈을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게 올라왔을 때 약간 인정을 드디어 받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전에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계속 그림만 그리는데 이제 뭐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게 아니까 그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연재 기회를 잡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제 이름을 달고 그냥 공개된 장소에 연재가 되니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약간 웹툰을 좀 쉽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림에 재능이 있고 잘 그리는 사람도 하루 한 20시간 가까이 앉아서 그림만 그려라 하면 못 그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웹툰이란 거는 결국 한 주 안에 자기가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퀄리티로 잘 그려내야 되는 작품이, 그려내야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앉아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웹툰 작가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그런 게 있죠. 이제 두 작품 이상 하지 못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먼저 데뷔를 하긴 했지만 작가 생활을 오래 하고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데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실력을 쌓아서 계속 작가를 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10년째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10년, 데뷔한 지 10년 차 되는데, 저는 중간에 놀아서 그런지, 쉬어서 그런지 작품 수가 적고 인지도도 많이 낮은 편이죠. 네. 제 업입니다. 윤태호 작가님의 그 이끼라는 작품을 학생 때부터 배경 어시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오다가 활동을 계속 하면서 정식으로 연재를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좋은 기회로 연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조금 겁이 많이 났어요. 이제 만화가가 되면 무조건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이제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갔죠. 대학원으로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래서 몇 년을 쉬었다가 14년도부터 다시 만화를 시작했어요. 중간에 한 5년 쉬었죠. 도망갔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이제 감정 같은 거를 좀 녹아내려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 작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작가님들이 데뷔를 처음 하실 때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야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앉아. 정확한 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계속 연습해보면 되는데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할 거 아니고 힘들 자신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 도망쳐? 만화가로 데뷔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데뷔 후가 더 힘듭니다. 데뷔하고 나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기 아이가 사고치고 오면 부모가 가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낳은 작품이 독자님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뭐 해가, 어떤 감정선에 해가 됐다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더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작가로서 자격이 계속 미달되어 있는데 너무 바둥거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거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전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림도 그렇고 이제 시나리오 창작 능력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작품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 한두 개쯤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 작품 알아? 하면은 누구든 제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제 작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인생은 60세부터다 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원주에도요, 89세라는 연세에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요. 와, 89세 연세에 고등학교 진학이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시죠. 게다가 이분 중학교는요 개근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와. 합니다. 대단한 이분 함께 만나보시고요. 더불어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무려 3관왕이라는 업적을 이뤄낸 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두 분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작가이자 자선가인 한나무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만나볼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나이도 목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위대한 도전을 꿈꾸고 있는 두 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원주시 봉산동. 아무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문제를 이곳에서 올해 89세의 강형진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고령에도 꾸준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몰라야 하는 공부를 조실 부모 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뒷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이 신문을 읽고 쓰고 이 연필을 못 써서 물감을 사서 쓰세요. 연필감. 지금도 일기를 써요.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자 만학의 길로 들어선 강형진 어르신. 2015년 초등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듬해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드디어 올봄 방통중을 졸업하고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좋아하세요. 뭐 딸 것, 어느 정도 선생님은 손녀 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요. 지금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또 이를 통해 소통하는 강형진 어르신. 그래도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이를 지켜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만두라고 그 소리도 몇 번 했어. 3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 아니에요. 안 된대요. 내가 이걸 해물어서 내가 삶의 의욕을 느끼니까 내가 해는 일에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해는 얘기인데 본인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나도 그냥 대학까지 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사시라 그랬어요. 대학까지 가라 그랬어요. 올 3월부터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어르신. 학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겠죠. 학교 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할지라도 공부보다가 건강이 첫째니까 몸관리 잘하시고 즐겁게 3년 끝까지 댕기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포기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끝까지 가서 다음엔 우등생님 탈르고 집에서 잘 보살펴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무려 삼관왕을 차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시와 시조, 수필 분야에서 등단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신체의 장애는 있지만은요, 문학에 대한 일념으로 삼관왕에 등단하신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지 함께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로 만난 주인공은 황상정 작가인데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열심히 폴더폰에 시를 쓰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시가 무려 800여 편에 이른다는데요. 작가님, 무려 이 세 개 분야에서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1년여 동안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방황할 적에 저희 집 식구가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신문사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생각해내가지고 글도 잘 쓰는데 한번 책을 많이 읽고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용기를 주어서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잘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읽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학의 길로 들어선 황상정 작가. 장애를 이겨낸 치열한 작품 활동으로 마침내 지난해 시와 시조, 수필까지 세 개 분야 등단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단순히 한 편, 두 편이 아니라 뭐 몇백 편의 글을 지금 쓰셨잖아요. 네. 분명히 힘드셨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힘드세요? 글을 읽으면은 이렇게 바람에 물이 물결 치듯이 2중, 3중으로 보여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그래도 쓰는 이유는 제2의 인생을 시를 씀으로써 삶을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 병상에 누운 지 9년인가 10년인가 기억도 가물가물 한 줄기 밝은 빛은 그래도 내 곁에 당신 있어 늘 행복하다오. 이 글은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혼자 대인기피증에 걸려 1년을 집 밖을 못 나갔을 적에 제 마음을 쓴 글입니다. 마음 따라 시도 나온다고 굉장히 슬프고 그 글을 읽으면 눈물도 흘리고 많이 했습니다. 투병 생활 중 느꼈던 감정과 함께해준 아내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그의 작품이 담긴 시집도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련을 겪었지만 문학을 통해 다시 세상에 우뚝 선 황상정 작가. 그의 꿈이 궁금한데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해가지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제가 여지껏 써왔던 글들을 다 모아서 올 4월 달에 시집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웃으며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두 분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는 하는데요. 저 역시도 이 두 분을 보고 있으니까 반성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분의 멋진 삶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열심히 문학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황장정 작가님, 그리고 89세의 연세에 계속해서 배움의 길을 걷고 계신 강형진 어르신까지 만나봤습니다. 혜인 씨 어떠셨나요? 저는 이분들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나이도 장애도 정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저도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젊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요, 좌절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 두 분 보면서 좀 더 용기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형진 어르신, 황상정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학업활동, 또 멋진 작품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야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요, 이제 핫팩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원 365 따뜻한 소식들과 함께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월에 어르신들을 위한 케이크 지원 사업 소개해드렸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선물도 좋지만요, 이렇게 일상적인 날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또한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겨울 동안 조금씩 불어난 사리 걱정이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추위 걱정 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운동이 있는데요. 땀 쭉 빼고 살 쫙 빠지는 실내 운동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주의 한 대학교와 사회복지기관들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감동 프로젝트.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이웃 250여 가구를 찾아 정성껏 만든 도시락과 명절 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렸다는데요. 그 훈훈한 현장 소개합니다. 홍천강에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아이스 다이버들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다이버들까지 산소통을 맺다는데 홍천강으로 뛰어든 아이스 다이빙 소개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이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관련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는데요. 이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부터 시외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는 정기권을, 주중이나 주말에 자유롭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땐 정액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기권을 이용하면 시외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분들, 또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요. 또 정액권의 경우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둘러보려는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금의 20%에서 30%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여행 갈 때 시외버스 이용하고 싶은데 요금이 부담이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